찾아온 다양한 정보 용도변경 TV. 가을이 물씬 무리고 가는 가을 들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시골 마을의 앞에 잡초가 무성한 들판입니다. 들녘에 앉아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떤 의미를 주지 싶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을날 이렇게 조용히 혼자 앉아서 정말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왕건을 손에 들고 읽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어제 저는 아는 작가로부터 책왕건을 선물 받았어요. 책왕건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왕건을 선물 받았어요. 예, 잘 보이나요? 책왕건을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강의모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받아드는 순간 제목 자체가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끝까지 다 읽어봐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책 제목 한번 알려드릴까요?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인생은 열린 결말입니다. 멋지죠? 멋질 뿐만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 제목인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이 책을 조금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책이든 그 책의 추천서를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책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목차를 대본 보잖아요. 그리고 추천서를 잠시 읽어보는 것도 책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읽어봤더니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 뿐만 아니고 이 책을 끝까지 좀 읽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소설가 김탁환 선생님이 쓴 추천서의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간추린 내용이 책의 제일 마지막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모는 책이든 사람이든 절대로 다투지 않고 달래고 으르며 어깨 동무한 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책에서 시작했을 때 사각의 틀에 갇히지 않고 그때그때 인생의 문제들을 어루만진다. 책과 사람이 연결되어야지만 삶의 지혜가 다리처럼 놓인다는 점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소설가 김탁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제대로 이 책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곽효환 시인님은 이렇게 또 추천서를 쓰고 있네요. 서재가 우리가 읽었고 또 읽게 될 책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살아온 그리고 살게 될 날들도 구성되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오늘 이 책 내 마음속의 저장이다. 곽효환 시인입니다. 이런 추천서를 보면은 이 책을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이 첫 번째 출판에서 2,000부를 출판했는데 다 팔렸답니다. 2,000부. 대단하죠?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고. 어제 강의모 작가는 이제 1세, 그러니까 첫 번째 출판이 다 매진되어서 2세, 두 번째 출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책 중에 강의모 작가가 쓴 읽으며 읽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은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며 읽어갑니다라는 제목에 있는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길,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아직 이렇게나 많으니 책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아니, 더 커질 것입니다. 예, 바로 이한 권의 책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책들로 다 표현해주고 있죠. 그것을 읽으며 머리를 진짜 조아리는 그런 마음, 그것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무 작가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텍스트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강의무 작가는 SBS 라디오 F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의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마침 저도 그 프로그램에 오랜 고정 출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프로그램은 벌써 26년 정도가 됐어요. 장기적인 아주 오랜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였던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영미 아나운서. 예전에 SBS 앵커로도 유명세를 했던 그런 분이고, 또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장기적으로 탄탄한 위치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로상을 또 수상했고, 또 최근에는 단편 영화 감독으로서 노래가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출품해서 우수상을 받은 그런 아나운서이기도 하죠. 강의모 작가는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작가이고, 저와 같이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의모 작가는 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MBC FM 오미희의 가요음격지를 시작으로 해서 방송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맡았어요. 최영아의 책하고 놀자, 이것이 주 이제 아마 작가 활동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백호의 낭만시대 작가로서 2013년 SBS 연예대상 라디오 작가상을 수상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공저로서 노년의 인생의 길을 묻다, 또 아까운 책2012 이런 것도 있고요. Thank you,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 이번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바로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인생은 열린 결말입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이런 가을날 이런 책한 권을 지고 들녘에나 또산 언덕배기에 앉아서 읽어보면은 이번 가을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가을이 아주 무르익어 갑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이러한 책한 권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리 싶어요. 하하, 이 좋은 가을날 햇볕을 맞으며 햇빛을 맞으며 책한 권을 손에 쥐고, 또이 좋은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기쁜 마음도 같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도 같네요. 다 서로가 좋은 것들은 서로 알리고 서로 같이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참 우리가 인생을 재밌게 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 가을을 정말 더 멋지게 만들어가고 다음에 더 나은 내 삶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